와, 이렇게 하면 진짜 웃긴데. 제발. 어? 여러분, 이 폰으로는 안녕. 넘어가세요. 넘어오세요. 네, 이 정상적인 그게 가능해요. 안녕. 드디어 업데이트 문자 온 거죠. 태현 형도요? 왜 이러지? 이상하네. 그냥 세로를 해야겠다 이렇게. 또 다시 할 순 없어. 아, 미안합니다. 애니 누나가 진짜 엄청난 열일을 뛰어다니시면서 통화를 막 계속하시면서, 여러분 괜찮죠? 지금 호떡 아니죠? 지금 펴졌죠? 아직 반죽 전이죠? 호떡에서 벗어난 지성. 울 뻔했어요. 와, 오늘 팬싸도 해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딱 하려 했었는데 호떡이 돼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그냥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역시. 아, 다행이다. 그러면 즐겁게 다시 액정 딱. 왜 그렇게 멋지? 아니에요. 저 근데 괜찮나요? 머리 색깔 괜찮나요? 오늘 영상 팬싸 하면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괜찮다 해주셔서 그냥 저도 오랜만에 정말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했죠. 박수? 10초만 나의 여자친구가 되죠. 이 머리를 헬로 퓨처 무대 한번 더 해줘.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뭐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아니, 아, 있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렇죠. 언젠가 하겠죠. 컴백해줘요. 한번 제가 컴백할 때 어두운색 머리로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나 한 번도 컴백할 때 어두운색을 한번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지. 아, 맞아요. 라이딩 때가 그냥 갈색하고 밝은 브릿지였지 완전 어두운 색으로 컴백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나중에는 검은 머리로 컴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죠. 컨셉이랑 잘 뭔가 잘 맞게 한번 해봐야죠. 다 해봐야죠. 할 수 있는 거는. 마라탕이랑 재결합했다면서라고 했는데 정확한 거는 그쵸. 근데 딱 한 곳이요. 가게가 제가 진짜 막 저랑 너무 잘 맞는 가게를 찾아가지고 그 가게의 마라탕만 저랑 네, 재결합했어요. 머릿결 괜찮아. 제가 머릿결 때문에 계속 탈색을 했었어가지고 너무 진짜
이렇게 아, 뭐 이런 네 이렇게 비비면 진짜 가루가 돼요. 진짜 가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어둔색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곧 있으면 아직은 네, 한여름이지만 가을 되고 겨울 되면서 어두운 머리를 좀 유지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머릿결 지켜 그러지. 머릿결은 제가 지킬게요. 머리숱도 지켜. 저 머리숱 많대요. 진짜 많대요. 헤어 실장님이 진짜 많다고 해주셨어요. 포즈 잡아 캡처하기 포즈요. 들어간 배. 이제 집에서 혼자 회식하실 때 건배 뭐지? GIF인가? GNF인가? GIF인가? 들어줘 빼. 와, 다 같이 하네. 이거 그거예요. 스타벌레 스타벌레 제일 유명한 거 자업을 진짜 맛있어. 오늘 아침에 자업을 시켰는데 오자마자 형들이 자업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정말 자업을의 인기는 대단하구나. 제가 그래서 하나 더 지금 해서 제가 제게 또 생겼습니다. 제 자업이 한 입만. 제가 사드릴게요. 네. 제가 빨대를 약간 씹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빨대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애 음료요? 매실? 매실? 맛있어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늘 뭘 했어요? 저 오늘 팬사인 했어요. 영상도 봐요. 옆에서는 되게 빨리 할수록 좋다 하는데 저도 뭐 아, 저는 올해는 안할 거예요. 올해는 안할 거예요. 하더라도 그냥 겨울 때? 지금은 진짜 안 좋아요. 최근에 듣고 있는 노래. 요즘 정말 많은 노래를 듣고 있는데 아 좋은 노래도 많아요. 막 영상 이제 팬사인에서 팬분들이 노래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요즘 그리고 제가 요즘 원래도 샤이니 형 선배님들을 정말 좋아했지만 요즘 들어서 거의 막 옛날 영상 찾아보면서 엄청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대박인 곡들이 많은데 눈안 너무 예뻐 보고 일단 노래가 너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아미고 아세요? 뭐지 아름다운 미녀를 사랑하면 고단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가사가 약간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만 중독성 있는 그런 가사인데 노래가 진짜 너무 멤버 형들이 너무 잘 살렸어요. 네, 잠깐 팬심이었고요. 너무 짱이었어요 진짜 아미고.
따따따 따따따 그녀에게 반했다. 그 종현이 형 진짜 천재. 짱 같습니다. 하지만 섹시 아 차갑다 얼음 공주 오셨다. 산소 같은데 그쵸 노래 진짜 그것도 좋아요. 명곡 하시네. 조금만 흔들려도 난리가 나네. 후드 후드끈에 제가 최근에 이제 엄지손가락 손톱을 부딪혔는데 진짜 하루 정도 멍이 들어 약간 멍은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흉터가 있었어요. 진짜 여기 진짜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저희 그 1, 2, 3 지금의 느낌에 그 춤을 추는데 혼자서 그냥 방 안에서 진짜 이게 빡 때리면서 정말 너무 아프면 소리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아팠어요 진짜. 의이그 인간아? 그쵸. 네. 할머니? 조심해. 오, 와우, 어떤 분이 되게 약간, 네. 심쿵하는 말로, 웃지 마, 녹으니까. 시인이다. 머리, 네. 머리도 그리고 뭐 염색도 했지만 약간 좀 잘랐어요. 헤컷컷 했어요. 모니터를 보는데 KMF 그 모니터를 보는데 너무 약간 답답해 보여가지고 좀.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머리 말릴 때도 더 시간도 덜 들고 좋더라고요. 태어난 노래 중에요. 노래 너무 좋은 게 많죠. 저는 Y 앨범 진짜 좋아해요. 와, I는 진짜 You're my starlight 내 맘을 비춰 꿈꾸는 기간 You're my starlight 와 진짜 명곡 진짜 좋아요. 아실 분들 아시네 진짜. 뭐가 있을까. Rain도 진짜 진짜 세련된 곡인데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노래는 진짜로 저희 우리 회사 말고 말이 많은 분, 좀 말이 많이 나온 분들이어가지고 선뜻 추천을 못 해주겠지만 노래는 되게 좋아요. 더 일부치로 더 1975 Rubbers 막 그냥 뭐라 했었죠? Rubbers 데뷔 앨범이더라고요. 1975 Rubbers.
밀고치로 초콜릿도 되게 좋아. 그런 초콜릿이 있구나. 정말 파스타를 먹었는데 오늘 매니저 형이 오늘 준비하기 전에 행사 준비하기 전에 점심밥 올 멤버 있냐 해서 저 먹겠다 했는데 파스타를 시켜주셔가지고 저 파스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아침부터 되게 약간 그런 거 먹으니까 맛있긴 했는데 그 배가 빨리 꺼지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래서 모닝 파스타네 약간 배고파요. 지금 이걸로 물배 채우고 있는데 가서 숙소 가서 밥 먹어. 진짜 이번에 한식 먹으려고요. 밥 먹으려고요. 이 집으로 맛있는 거 해줄게. 마라탕 금지. 그쵸, 마라탕은 안 먹을 거예요 이제. 아, 좀 가끔씩 뭐, 네, 가끔씩 좀 먹을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어야죠. 버블바루? 세로로 나 세로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브이앱. 그래가지고 약간 댓글이 조금만 조금만 가까이 할게요. And now I guess she's gone is begging baby stay 우리 집으로 가자. 두피의 선 완전 선배님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는데 진짜 그 노련미 그런 여유 많이 잘 배웠습니다. 진짜 좋아요. 손 보여줘. 반지. 지성은 그런 노래 보고 싶어요? 어떤 노래죠? 어떤 스타일이요? 저는 근데 진짜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밴드 막 보컬도 하고 싶고 그 특유의 밴드만의 그런 슬프지만 희망차고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울컥하는 그런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콜드플레이 짱이죠. 또춤 브이앱이죠. 네, 춤 브이앱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되게 뭔가 연습실을 쓸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성 오빠 그만 좀 봐줄래? 얼굴이 붉어진다. 아, 브이앱을 꺼달라고 하시네. 네, 안녕 여러분.
어떤 분이 V앱을 꺼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안녕. 장난인 거 알면서 당연히 장난이죠. 노래 추천 뭐가 있지? 좋은 거 많은데 진짜.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약간 누구한테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들려줘도 아, 이 노래는 너무 좋다, 누구나 좋아할 법하다 하는 노래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알려줄게요. 모르고 우리 노래 빼고 NCT 노래 빼고요. NCT 노래는 빼고 진짜 장난 아니고 오르골. 오르골 되게 좋아하시구나. 오르골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위켄드. 아, 위켄드. 같이 활동을 했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태연. 네, 또 누나? 선배님.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엄청 노래는 당연히 좋고. 새 신발 신었나요? 신었죠. 편하게. 새 신발. 엄청 편해 진짜. 데이원 좋아. 아는 옷이네. 그쵸. 오늘 그냥 이거 위에는 옛날에 했던 거고 아래는 거의 제가 저의 몸이죠. 이 정도. 엄청 많이 먹어서. 오션 아이즈 들어줘 제발. 그거는 완전 알고 있죠. 그 노래 제일 좋죠. 그 노래가 뭐지? 빌리 아일리시가 옛날에 현 발레였나 현대 무용 한다 했었는데 그때 하려고 만든 노래라던데 그거 좋더라고요. 윙크 해주세요. 윙크 진짜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도 안 깜빡이고 계속 한 사람 있던데 신기하더라고요. 런쥔 형. 네.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안 돼. 맘맘 다이빙 세이브. 아, 추억의 노래들 많이 나온다. 나도 할 수 있어. 오, 대단해. 잘한다. 아, 정말 오늘 요즘 너무 늦게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잘까요? 몸이 힘들면 빨리 잔다고 했는데 어저께도 이제 무대에서 네, 열심히 하고 네, 좀 피곤한 상태에서 염색을 하니까 더 피곤해져서 집에 가면 딱 완전 쓰러질 줄 알았는데 5시 됐어요. 오늘도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목이 뻐근합니다. 폰 하지 마고 눈 감아. 아, 뼈 맞았다. 척추 2번 나갔어요. 아니, 갈비뼈 2번 나갔어요. 아, 휴대폰을 안 보면 되죠. 근데 안 보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세게 맞았네. 런쥔이한테 폰 내자. 진짜 옛날에 그 저 집에서 잘 때는 막 핸드폰 내고 그랬었는데 와 진짜 오랜만이다. 끔찍한데 런쥔이 형 핸드폰 때문에 잠 못 자니까 런쥔이 형 핸드폰을 제가 뺏고 제 핸드폰을 런쥔이 형이 뺏어가지고 서로 안 보는 걸로 할게요. 폰 시간 측정하는 네 그거 있더라. 맞아요. 그 애플폰 이미 그런 게 아예 깔려 있던데 핸드폰 안에 책 읽어. 네. 핸드폰으로 책을 읽을게요. 전자책. 이제 너무 더워, 그쵸? 아까 저도 팬 싸면서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약간 덥더라고요.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다른 멤버요. 제가 사실 같이 하려고 했지만 브이앱을 근데 제가 팬 싸가 이제 어떤 그런 기계적인 오류 때문에 좀 늦게 끝나가지고 형들은 이제 기다렸다가 갔어요. 네. 제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그래가지고 기계적인 오류 때문에 좀 오래 걸려가지고 어제일들은 니셔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짧은 머리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되게 짧은 머리인데 짧은 머리 어색하네요. 너무 어색하네요. 여러분도 어색하겠지만 요즘에 뭐 솔직히 말해줘. 솔직히 말한 건데 이게 더 예뻐, 그쵸? 머리 너무 이게 너무 짧으면 또 네, 그렇고 너무 길면 또 너무 그렇더라고요. 적당한 걸 봐야죠. 오르골 촬영장에서 운전한 후기 알려줘. 그게 진짜 아니 이게 물론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아니 저거 운전한 거 아니야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운전을 했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핸들이 진짜
뭔가 뻑뻑했어요. 진짜 보통 차보다 더 뻑뻑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게 그 차가 아무리 돌려도 조금 틀어져가지고 네, 계속 돌려야 약간 바로 좀 가는 좀 많이 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하면서 유턴하는 게 있었는데 진짜 완전 그냥 막 비볐어요. 진짜 손바닥 재밌었어요. 첫 운전이니까 재밌었어요. 솔직히 박지성 무서웠다.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형들도 막 태워주고 그랬죠. 근데 형들이 저 운전 너무 막한대요. 되게 조심하게 할줄 알았는데 너무 막한대요. 아, 셀카. 맞아요. 버블 셀카. 지금 거의 찍었는데 안 보내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 찍을게. 버블 푸사도 한번 바꿔봐야겠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시도란 네 다섯 번 했나? 다섯 번 정도 한것 같은데. 네. 보신 분 처음 보신 분들은 뭐지? 뭐 계속 알람이 울리고 계속 방 바뀌고 이러니까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아니 왜 감사해? 아 근데 너무 오늘 약간 하면서 멘붕이어가지고 후떡 방송 크게 불어. 하면서 약간 멘붕, 약간 멘탈이 나갈 뻔했는데 그때 딱 고쳐져가지고 가는구나 지성아. 아 오늘도 근데 좀 오래 하려 했었는데 조금 피곤해서 미안해. 지금 주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이제 직장인분들 내일부터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쉬세요. 푹 쉬어. 쉬어야죠. 푹 쉬어야죠. 지성빠 일해 못 봤어. 지성빠 해. 응, 안녕.